이곳이 바로 만물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한 진실의 비경. 이 공간에서 풍기는 원시의 기운이 내 안의 나약한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곳. 하지만 그것은 즉, 이것이 숙명의 길이라는 무엇보다 확고한 반증. 운명의 단죄.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겠지. 그래, 그것이 정해진 운명. 줄곧 외면해온 악의 본질을 마주하고 유의해온 업보의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나는 조금 맞아. 그런 것 같아. 단둘이 있는데도 갑자기 연기할 때처럼 굴어서 놀랐지. 미안해. 강한 컨셉 모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 구원자 앞에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역시 네 눈은 속일 수가 없구나. 배려해줘서 고마워, 구원자. 힘들다기보다는 구원자, 이 탑은 내가 태어난 기원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악마형 정령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무서운 게 나오지 않을지 걱정되더라고. 게다가 이런 장소가 있다고 구원자가 알려줬을 때부터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게 술렁거려. 이런 적은 처음인데. 하지만 이런 건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 탑을 오르면 더 강해져서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좀 걱정되더라도 도전할 수밖에 없지. 게다가 구원자랑 이야기하는 사이에 무섭지 않아졌거든. 시간을 끌어서 미안해. 가자, 구원자. 종말을 막기 위해 지금껏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정신과 몸을 파괴해 생과 사의 규칙을 깬 금단의 힘을 추구해 받아들였고, 편하게 잠들어 안식을 맞아야 할 망자들을 붙잡아 영원한 싸움을 반복하는 군대 에인 헤랴르로 만들었다. 예언의 이름이 실린 존재들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무참히 짓밟아왔다.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나의 투쟁은 세계를 병들게 만드는 추한 몸부림이 되었지. 허나 그럼에도 부족한 것인가? 생과 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는가? 이 모든 운명이 무상한 유수와 같구나. 이 세계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찰나에 불과한 이 순간을 영원과 같은 찰나 속에서 기다렸다, 오딘! 기어이 구해내지 못하였는가? 구원은 없었는가? 그게 뭘까? 아니, 그 모든 것이 운명의 추박이 만든 기만일지라도 승리의 보이리라. 반드시 종말을 이겨내리라. 종말을 꿰뚫을 승리의 탄 국리를요. 아니, 미안해. 잘 모르겠네. 오딘,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내게 염원을 불어넣었어. 반드시 종말에서 이 세계를 구해내 승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 그 염원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그는 점점 그 염원에 잡아먹혀 갔었지. 내가 이기게 해줄 수 있었다면, 종말을 막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오딘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했지. 용서받을 수 없는 짓도 했어. 하지만 그래도 그는 이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었어. 종말이 얼마나 거대하고 허망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싸울 의지를 잃지 않았던 거야. 그것만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꺾이지 않는 투지만은 기억하고 본받아도 되는 거겠지? 자, 앞으로 나아가자, 구원자. 솔직히 슬프고 괴로운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이건 까마득히 과거의 일이잖아. 게다가 오히려 잘 된 걸지도 몰라. 구원자도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원자한테 내 기억이 참고가 되면 이 기억에도, 과거의 종말에도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 이러면 구원자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려나? 구원자, 격려해주는 거구나. 고마워. 이 위로 탑은 이어지는 거지? 함께 가보자, 내 기억의 끝까지. 뭔가 이상하네?
저는 새로운 기억이 보이지 않아.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뭔가 이상해. 구원자는 어떻게 생각해? 역시 그렇구나. 그럼 이 위로는 조심해서 올라가자.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정녀. 더는 희망이 없어. 우리에게 승리를 줘. 우리를 위해 싸워줘. 구원자, 괜찮아? 잠시 쉬었다 가자. 구원자, 내 말 들려? 우리에게 남은 모든 힘을 전부 다 내게 바치겠어. 그러니 제발, 주신 오딘이 염원을 바친 승리의 창이여, 우리를 구원해줘! 구원자, 위험해! 허가되지 않은 구분된 기억에 액세스 시도 발생. 에러.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소멸의 의미를 지금 이곳에. 원하는 것은 오직 영원! 인디그네이션 모놀로그! 에러. 난 기절했었나? 분명히 구원자랑 기원의 탑을 오르고 있었는데 여긴 대체 어디지? 처음 보는 곳이야. 저 정령은 누구지? 기원의 탑은 정령의 기억을 보는 곳이라고 구원자가 그랬지. 하지만 나는 저 정령을 몰라. 엄청난 마귀를 두르고 있어. 이건 기억일 뿐인데도 몸이 저릿저릿해질 만큼 느껴져. 저 정령이 가진 힘이, 고통이, 괴로움이. 아니야, 저건... 정령은 파멸의 끝에 나는 나의 사명을. 시스템 액세스 아웃. 핀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제거합니다. 리부트. 기원의 탑 오류 수복 중. 에러 데이터 삭제.
기원의탑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올그린. 좀 놀라긴 했지만 구원자는 괜찮았어? 다친 곳은 없고? 구원자도 놀랄 만큼 흔치 않은 일이구나. 나도 정말 놀라긴 했어. 구원자한테 큰일이 없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괜찮았던 거지? 위험한 일은 없었어? 엄청난 괴물과 싸우고 사람들을 지켜? 내가? 정말로? 잘 상상이 안 되는걸? 나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떨어진 뒤로 다른 장면을 봤던 것 같아. 내가 본 장면은 뭐라고 할까? 말로 하기 좀 어렵네. 한 번도 본 적 없던 장소를 봤어.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온통 새하얗고 성스러운 순백의 공간. 거기에서 무척 괴로워하는 정령을 보았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정령을 잠식한 슬픔과 분노, 마귀가 느껴질 정도였지. 그리고 너무 짧은 순간이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과거의 나였던 것 같아. 물론 내 기억에는 그런 과거가 없어. 내가 처음 에덴에서 눈을 떴을 때는 페일의 숲에 있었고 이후로도 나는 쭉 그 근처에서 살아왔거든. 내가 정령석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쌓은 기억은 정령석으로 돌아가더라도 내게 남아있었을 거야. 하지만 내게는 아무 기억도 없어. 구원자가 보았다는 내 모습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애초에 그건 정말로 내가 맞는지. 모든 게 이상하고 불안해. 그렇네. 기원의 탑을 다시 오르면 오류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더 심한 오류가 생겨서 구원자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네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꼭 내 과거를 밝혀내고 싶지는 않아. 내게 소중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니까. 구원자의 목숨이 위험해질 바에야 내 과거는 몰라도 돼. 정말 짧은 순간이었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걸지도 몰라. 많이 고민했더니 배가 고프네. 구원자, 이 뒤에 일정이 없으면 우리 집에 올래?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 같이 컵라면을 먹자. 그럼 같이 돌아가자.
그리고 만약 그 기억이 내가 모르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날 똑바로 바라봐주는 이들이 함께 있어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걸. 중요한 건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